우리 식물원은 지금과 같은 그 봄철, 그다음에 가을철에 놓고 보면 그 더 많은 그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그 과학연구 기지로서, 그다음에 문화 휴식터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식물원을 찾은 것은 생물 관찰로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실제 자연 속에서 공부하기 위한 수업이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계절에 따라 여러분 학생들과 함께 이러한 수업들을 찾아가는데 이런 곳은 학생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의 교실에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교육과 성장에 아주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식물원과 동물원이 있으므로 시내에서 자란 학생들이 실제 자연 속에서 자기 몸을 잠그면서 배운 지식을 공부해야 하는데 아주 좋은 계기로 됩니다.